생산부터 판매까지 대한민국 농수산식품의 유통을 책임지는 구매기업. 농수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앞장선다. 우리 농수산물을 세계에 전하는 농수산물 유통기업. 구매기업에 입사할 최후의 1위는 누가 될 것인가? 네, 꿈을 가진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구매기업 입사 프로젝트 스카우트! 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먹을 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네, 그 요리의 맛을 결정하는 건 뭐니 뭐니 해도 깨끗하고 신선한 재료를 쓰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꿈의 기업은요, 농수산물 유통을 책임지는 공기업입니다. 아, 와. 자, 그럼 먼저 오늘 본격적으로 심사를 해주실 심사위원단 네 분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꿈의 기업을 이끈다 허훈무 부사장.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본다 장혜경. 열정과 의지를 심사한다 이정희. 네. 네, 먼저 오늘 꿈의 기업의 허훈무 위원님, 꿈의 기업에서는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네, 우리 기업은 우리 농산식품의 그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고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인재를 필요로 합니다. 자, 오늘도 공정한 심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과연 오늘은 어떤 학생들이 이 자리에서 꿈의 기업에 도전하게 될지 궁금하시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마침내 찾아온 본선 경합에는 각양각색 실력받기로 완전 무장 준비된 인지들의 우승을 향한 전력 질주가 시작된다. 꿈의 기업 기다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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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의 기업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라. 치열한 도전 속으로 출발! 꿈의 기업에 도전하는 10명의 도전자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도전 학생입니다. 드디어 천문을 연 도전 현장. 자신만만 열정적인 댄스로 심사위원의 혼을 쏙 빼놓는데 오오 체조선수 못지않은 유연함. 본선장을 사로잡은 김미진 도전자, 과연 발표 실력은? 먼저 꿈의 기업은 죄송합니다. 오늘 약간 긴장하셨나요? 이러한 환경은 처음이라 너무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말문이 막혀버린 김미진 도전자, 아쉽게 탈락. 저는 유도공인이다 전국체전 빛내는 금메달 리스트 2014년 꿈의 기업 국가대표 사원이 되려고 합니다. 아, 근데 지금 유도복도 가지고 왔어요. 네. 아나운서분 한번 네. 던져봐도 될까요? 어디를 던져? 어머, 오빠 왜 이러세요? 어머, 오빠 이러세요. 아이고, 김기만 아나운서 MC 재민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은 스마트폰 시대, 꿈의 기업 어플에 사용하고 있는 이 어플은요, 홍보 부족으로 다운로드 수가 부족하고 평균점이 낮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저는 GPS로 소비자의 위치를 파악해 근접한 도매 시장의 시세 정보를 검색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QR코드가 박힌 농산물에 캡 찍으면 홈페이지로 바로 갈 수 있게 꿈의 기업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소비자들한테 현재의 어떤 가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이러한 역할들이 자기 바로 우리 회사에서 지금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분석력이 돋보인 발표, 그 결과는 합격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우와, 억지로 기분 좋네. 넘치는 에너지 유도소녀 정은화 합격. 저는 서울농산위원과학고등학교 2학년 키다리 아저씨 조성윤입니다. 키가 굉장히 크네요. 네. 키가 몇인가요? 192cm입니다. 192cm, 와. MC분께는 선물 네. 한번 준비해드렸습니다. 어떤 선물? 네, 신선한 입공기. 아, 신선한 입공기를 어떻게. 어때요? 아, 이 신선한데요? 선물 잘 받았습니다. 아이디어도 신선할지 궁금한데? 모두가 화합할 수 있는 새로운 축제를 기획했습니다. 마실 콘서트입니다. 외국인 분여자들을 대상으로